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평에 있는 캠크닝이 가능한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나왔어요. 네, 제가 이제 보통 1박 2일로 가는데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1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캠핑 느낌으로 놀고 싶은데 어디 갈 만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당일치기 캠크닝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. 가평에 위치한 곳인데 가격도 괜찮고 또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물놀이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또 너무 괜찮은 게 제가 예약할 때 두 명에 2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2만 원 둘이서 내고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것도 가격도 부담이 없고 또 보니까 예약하는 사이트 밑에 캠핑 용품도 렌트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캠핑 용품 없으신 분들은 캠핑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피크닉 같은 거 가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용품만 체크해서 빌려가지고 하루 놀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1박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있으시잖아요. 아이랑 가거나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그냥 당일치기 여행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또 급하게 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또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래서 일단 짝꿍을 빨리 만나가지고 먹을 거 간단하게 마트에서 장 보고 나서 그리고 바로 가평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 왔다 이거. 아니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타프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여기 말고도 이렇게 다 이미 타프가 쳐져 있어서 여름에 조금 그늘 없는 캠핑장 많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타프 있어서 너무 수월하게 캠핑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사이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. 밥 떨어졌어.
아, 초밥. 여기 수영장이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. 저기 미끄럼틀 있는 데가 그 어린애들 노는 데고, 바로 옆에 조금 깊은 성인용 풀장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낮은 수영장까지 총 세 개가 있습니다. 사실 저 미끄럼틀 보고 왔는데 물이 얕아가지고 약간 애들, 아이들 위한 곳이라 성인들은 조금 놀기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옆으로 가서 놀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? 약간 빠지에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. 아우, 맞아, 맞아. 오, 와. 어, 난 이거 할래. 오, 어, 이제 돌아간다. 너무 크잖아. 무슨 소리야? 이거야, 이거. 이거야. 이거 이렇게 못 하잖아. 아, 괜찮아. 어차피 또 아니, 저 쓰레기.